잘했다. 싸이 아니죠. 자, 저희 팀 나와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이기민 씨. 이건 쉽네요. 오. 오케이. 오바, 오바. 정말 오바잖아요. 아, 표정 아시겠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너 표정이 한 번 더, 한 번 더. 좋지. 오, 좋지. 둘, 셋! 다트. 장! 야, 여기서 마치면 경기팀이 이기게 됩니다. 네. 이경민 씨! 현도군 아주 설명 잘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네. 엄마가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보지 마세요. 여기, 여기. 어? 다시 천천히 천천히. 아, 이게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 마음껏 보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뭘지 몰라 지금. 시작. 잠깐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심하게, 심하게. 그렇지, 그렇지, 심하게, 심하게. 뭐로 가는 거야? 어, 시, 하나, 둘, 셋! 아토피? 이랑! 아토피? 이랑!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도 아토피야. 간지럼. 그게 뭐야? 간지럼. 간지럼. 근데 박준기 씨가 의외로 잘해가지고. 나는 간지럼 하려고 했어요. 아, 간지럼이 문제가 될지 몰랐지. 그러니까 단어가 저. 양세 무선무.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 자,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나올 팀을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영 씨와 민영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말이죠. 네네. 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 내면 주제 쿠키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와! 문제 읽으세요. 네.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생일 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미드미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생일인데도 그 친구만 초대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똑같이. 2번. 자존심이 상해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아. 3번. 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고 직접 물어본다. 그렇죠. 4번. 그래도 친구니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야, 이거. 아, 예전에 태평양 같은 마음이에요. 나 이해해준단 말이죠. 5번. 개씨만이 선물 없이 파티에 가서 밥만 실컷 먹고 온다. 여깄다. 제 딸도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초대하는 친구 명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카드 만들죠. 네, 그 친구만, 그 친구들만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은? 제 생각에 믿음이의 그 제가 보는 성향은 믿음이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하.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죠. 제 생각에 만약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믿음이는 아, 저 친구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아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저이구나. 본인만 안 불렀어요. 저는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아, 이야. 그냥 정리 당했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해야죠. 그죠? 똑같이. 미혼녀는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다. 아,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어요. 그 친구만 안 불렀어요. 한빈군 어떻게 할까요? 선물 사들과 찾아가서 축하해준다. 왜냐면 안 불렀는데 그 친구가 깜빡하고 안 불러주고 깜빡하고 제가